두산중공업 14,000원에 20% 비중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애종목도 오늘 소형 모듈 원자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부각이 되면서 7%가량 오늘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봐도 전문가는 기관 쪽에서 한 2거래 연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원자력을 생산하는 거하고 소형 원자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어마어마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해안 연안가에다 해가지고 뭐 몇 조씩 들어가는데 소형 원자로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워낙 그쪽에서는 선두 주자고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슈는 붙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현대 위치에서는 수급 관련된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뜨는데 지금 상황상은 기관하고 외국인 연기금에서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지금 사실 계속 매도를 2주 이상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이 14,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은 일단 16,000원 초반권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15,000원이 있긴 하지만 현재 심을 받기 시작해서 돌려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살짝 높긴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12,500원대 이하로만 안 간다면 시청자님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16,000원대 지금 설정해드린 가격을 보시고 월봉도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지금 상당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6,000원 이상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수익을 충분히 챙기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9786님께서 현대제철 45,000원 4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45,000원이시면 수익을 챙기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53,800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는 게 좋을지 뭐 반 정도는 팔고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6만 원 갔을 땐 왜 이거를 매도를 안 했을까요? 너무 잘 갔으니까 철강주가. 철강주는 저는 포스코 40만 원 찍는 순간 제가 로란톡에서 얘기했습니다. 고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적절의 분할 매도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가져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갈등의 자리로 온 겁니다.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최종 52,5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주 중에 지금 포스코가 4% 이상 밀리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밀립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동차 조선 철강이 밀리면 반도체를 올리고 반도체가 떨어지면 자동차 조선 철강 올리고 요즘 약간 그런 엇박자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청자님이 원래는 이렇게 형태가 되면 고점 간 이후에 5선 이탈한 지금 그러니까 6만 원 이탈한 날 사실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4만 5천원이면 매수가가 상당히 좋으신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5만 원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반등 구간을 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50%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고점을 노리는 전략으로 만약에 57,500원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올리겠지만 매도 시그널이 일단 뜬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매도는 제가 52,500원을 설정해드리고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반 정도는 분할 매도 들어가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가격대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스카이님께서 SK증권 1,015원에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각 1,000원입니다. SK증권, 요즘 증권주들 흐름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지수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SK증권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이게 JNW 파트너스로 넘어간 SK라는 로고는 달고 있지만 SK가 아니고 딴 데로 넘어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약간은 일반 증권사랑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은 세력주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1,100원 자리가 돌파하면 크게 갈 여지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위치로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래량 실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약간 제 말로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 위치에 1,050원이 넘어갔을 때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시청자님이 만약에 지금 가격대면 조금은 좀 견디시란 말씀을 드리고 60일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60일선이 대략적으로 950원대입니다. 그래서 위로 1,050원 넘어가면은 저는 이 종목을 일단 제 목표가는 1,300원입니다. 약간은 모양새가 나오는데 비중은 더 실지 마시고 시간을 두시고 현재 위치로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위로 1,150원대로 1,050원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를 1,3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1,050원을 돌파를 하면 1,30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라니님께서 우리들 휴브레인 2,876원에 30% 물타다가 대주주 됐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075원입니다. 이 종목도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영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대선주에 지금 연관이 돼 있던 종목인데 그 시기가 한참 지났고 최근에 대주주가 아마 초록빛 미디어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5.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소형주고 또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테마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부터 보면은 약간 대선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잠깐 화면을 띄우시면 원래는 헬스케어였는데 보시면 안마의자, 매트리스, 위생용품, 건강식품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을 추가할 때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건데 회사가 주력 사업이 없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회사들은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주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헬스케어 쪽 그리고 대선 때마다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월봉을 보시면 대부분 다 대선 때입니다. 기간이 다 그때 움직였는데 요번에는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말할 게 없기 때문에 위로 2,250원이 돌파가 되면 상방향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시고요. 제 목표가 1차는 2,600원입니다. 뭐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보겠지만 현재까지 견디셨으면 제가 뭐 손절가 말씀드려봐야 매도할 리도 없고 손절가는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제가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건 2,6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목표가로 2,600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5284님께서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넥센 GT 1,510원, 15,100원. 일부 손절하고도 올라가지 않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넥센 GT 지금 이 시각에는 12,750원입니다. 넥센 GT도 요즘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넥센 GT는? 일단 첫 번째 악재가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문제가 비트코인을 1,000억 원어치 샀는데 넥센 GT가? 네, 넥센 GT가 아니라 넥슨에서 샀는데 넥슨에서.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아마 주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요즘은 그쪽에 엮이면 주가가 계속 방향성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주까지 시청자님께서 확인하셔야 될 게 13,000원대 이상, 13,000원 후반 것까지 안착하면은 반등이 시작은 될 건데 전에 저점만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12,000원대 초반권이 워낙 세고 지금 좋은 부분인데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던전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에서 이번에 저는 게임 이슈, 어떤 쇼 할 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사라진 건데 분명히 넥슨에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위로 13,800원이 넘어가면 저는 15,000원 이상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박스권에서 하단에 내려왔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3,800원 돌파하면 일단은 16,000원대로 보시란 말씀드리고 하단에 12,000원이 이탈하면 좀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3,800원을 돌파를 하면 16,000원까지 보시고요. 하단은 12,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160님께서 엔지캠 생명과학 104,100원에 25%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03,0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오를 때 가지고 있으셨을지 내릴 때 사셨을지가 이제 잘 감이 안 오는데 완전 롤러코스터네요. 정말 주가가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mRNA 백신 관련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mRNA 쪽은 이제 이연제약하고 워낙에 센 다른 종목이 있어서 분들이 계셔서 약간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조영제 기술력이 원래 유명한 회사인데 원료의약품 기반으로 합성 신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쪽 계통으로 보면 이제 건강보조식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제끼고 코로나로 올랐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신약 개발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는 생각은 하고요. 9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로 11만 원 돌파하면 단기 반등은 저는 11만 8천 원까지 21선을 한 번에 돌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분봉을 잠깐 보더라도 지금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최대 목표가를 제가 12만 원 근처로 알려드리긴 하는데 위치로 보면은 신약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12만 원대에서 옆으로 가면서 시간을 끌면 14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이런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쪽은 워낙에 제멋대로 주가라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11만 원 안착 이후가 중요합니다. 딴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슈나 그런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구간상은 무리가 없으니까 다음 주까지 11만 원 안착 하나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만 원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봅니다. 달달 라떼님께서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는 23,9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틀 전에 1분기 실적 적자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 투자를 한다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달달 라떼님 세경 하이테크는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봐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보내주시고 나서 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박스권입니다. 아, 그죠, 박스권이긴 한데. 사실 계속 이게 왜냐하면 종목을 거의 외우는 상태라 제가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되묻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편한지.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세경하이테크나 이쪽 계통들은 주가가 조금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재난된 부분은 다 적용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하단에 있긴 한데 궤도가 아마 3분기부터 바뀐다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분기 실적 보시면 아직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3분기에 뭐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유들을 체크할 때는 지금 박스권으로 보시면 사실 2만 원대 초반에서는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예전 한번 빼고는. 그리고 위로 상단으로 보면 22만 3천 원 그리고 상단이 2만 4,200원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중간 형태의 자리 가격인 2만 2천 원이 넘어가면 2만 한 1,800원, 2천 원이 넘어가면 시청자님이 원하는 가격대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약간 태동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슈나 그런 부분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주가에 적용이 다 된 거고 제 생각에 6월 달에 반등을 시작하면 3분기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계속 물어보시니까 분석을 해보는데 61선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는 주가를 약간 누가 핸들링 한다는 뜻이긴 한데 지금은 좀 바닥에서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2만 1,800원이나 고기가 돌파하면 일단 최대 목표가는 2만 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1,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만나보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별님 공주님께서 홍프로님 대주산업 2,700원에 5%입니다. 사료 쪽은 이제 시세가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순환매가 올 건지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대주산업 우리 시청자님은 2,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2,540원입니다. 사료는 다시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올해 이제 저희 옛날 얘기로 엘니뇨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기후 뭐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상기후. 네. 올해 제 예상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약간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경농이나 다른 종목 얘기하면서 한번 갔던 건데 옥수수값이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대주산업이 비료 사료 쪽은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대주산업은 제가 알기로
세종시 테마주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유라테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슈도 좀 받는 종목인데 최근에 3,250원 찍고 나서 중간 자리 보시면 아마 시청자님께서 지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들어갔는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45분 보시면 지금 2,650원만 넘어가면 상방향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더라도 아직 주가가 완전히 내려앉은 건 아닌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하필이면 그 가격대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확인하실 거는 지금 음봉으로 떨어진 자리로 보시면 2,650원대 넘어가게 되면 고가로 직전 고점 자리 돌파로 일단은 3,000원은 설정해 드리는데 위로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무조건 2,650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 월봉 잠깐 보면 그 자리에 매물대가 많고요. 최종 목표가는 3,3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까지만 가격은 우리 시청자분 두 배의 수익을 지금 내시게 되는 건데 2,65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사료 섹터의 순환매는 올 거다. 워낙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시가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봅니다. 5437님께서 KT&G 83,000원에 10%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83,000원 부근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전문가님 요즘 좀 한 78,000원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KT&G가 예전에 제가 잠깐 기억하면 배당을 하고 나면 그렇게 떨어집니다. 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랬는데 지금 가격이시면 어차피 경기 방어주도 되고 소비주인데 성장세나 그런 부분 상당히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중에서 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배당받는 주식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KT나 KT&G, 뭐 한국전력 그런데 한국전력은 최근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간 같으면은 시청자님께서 그냥 9만 원까지 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잠깐 체크해 보시면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외국인이 한번 팔았을 때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최대 거래량 매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건데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저는 84,500원대 이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000원 후반권 돌파하면은 저는 이 종목은 9만 원까지 보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제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KT&G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84,000원 후반권 돌파만 체크하시고 위로 갔을 때 직전 고점 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월봉 보시면 9만 원대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9만 원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거기가 돌파된다면 9만 4천 원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하단이 밑으로 보시면 60일선 이탈만 안 하면 전혀 상관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0일선 이탈 여부 확인하시고요. 8만 원 후반대 상승하는지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9만 원대로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3315님께서 바이넥스 28,500원에 비중은 3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바이넥스가 지금 23,400원이고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 주잖아요, 전문가님. 요 섹터 흐름은 다 요즘 안 좋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스푸트니크가 이제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될 게 이수엡시스가 날아가면서 이제 뭐 엄청난 시세를 주고 네. 조정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FDA 승인이 안 난 이제 이해가 확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FDA라는 게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 백신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안 난 약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만 할 뿐이지 전 세계에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위탁 생산하게 되면 개발 신약 정도 돼서 어느 나라 개발 도상국 쪽에만 아마 수출을 하겠지 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OECD 상위국들은 이런 약들은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게 유럽 쪽에 이제 그 안전청인가 그쪽하고 FDA 승인 안 받으면 절대 진입 못하니까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니까 원래 COMO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위탁 생산 및
그 생산으로 일단은 제가 잠깐 더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슈는 됐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나쁘게 보진 않지만 바이넥스의 원래 그 본업을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위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하단이긴 한데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은 밀리면은 지금 21,000원대가 지지권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위로 25,500원이 넘어야 강세가 나올 것 같은데 시청자님한테 최종 목표가는 26,5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를 잡고 움직이는 주식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상승했다 내릴 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5,500원 넘어가면 26,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 혹시라도 본업인 다른 쪽에 이슈가 나오면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최근은 워낙 스푸트니크 그쪽에 이슈가 강해서 다음 주까지 25,500원 안착을 체크하시면서 조금 짧은 수익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을 크게 챙기겠다는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말씀드린 가격 전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331님께서 삼성제약 9,200원에 매수했습니다. 오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삼성제약은 예전에 이제 한번 전문가님한테 상담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전문가님 워낙에 숫자가 안 좋은 바이오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 별로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다려야 된다. 아, 여기서는. 분명히. 근데 기술적으로 분석 기술적으로는 때.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삼성제약하고 연관된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할 거면 유한여행을 사고 맙니다. 네. 속된 말로. 그리고 제가 얘기한 다음에 유한여행이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사람들마다의 특징인데 저는 일단 숫자 안 나오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숫자 안 나오는 걸 무조건 안 하진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 저도 SK증권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고 시끄러운 종목이고 최근에 보시면 투자 주의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조금 많이 높습니다. 그때 상담하신 분 매수가는 아마 제가 7,000원 후반권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맥자리가 지금 9,500원 선입니다. 그리고 분봉 보시면 약간 고점 갖다 흐른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접근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투자 주의가 풀려야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세력들이 이용할 거고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현재 위치에서 11선이니까 좀 깊습니다. 그래서 8,1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차 9,500원을 보시고 돌파가 되면은 만 원을 노리시지만 저는 이런류의 종목들은 사실 테크닉적으로 단기로만 보지 뭐 스윙으로 가져간다 그런 건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8,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9,500원 보시고 만약에 구간대가 돌파된다면 만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김효정님께서 선도전기 4,045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추매해도 될지요? 목표가는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3,930원입니다. 선도전기는 좀 잘 갔었네요. 그동안 4월 말까지 잘 올라갔었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 종목인가요? 제가 광명전기를 얘기하고 날아간 적이 있는데 예, 그렇죠. 선도전기랑 지금 같은 섹터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대북 송전이라고 옛날에 그쪽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수소차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려면 전선을 깔아야 되니까 그 이슈 얘기하고 나서 잠깐 튀었는데 최근에 이슈는 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분명히 대북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 이슈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얘기를 분명히 한국에다 하기 때문에 단기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리로 보면은 그렇게 뭐 그리고 선도전기나 그쪽 섹터 쪽 종목들은 잠깐 보시면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은 그냥 무난한 매출은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회사가 성장주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로 4,000원 안착하면 위로 한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단기 이슈로 가게 되면 항상 파동이 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분 보시면 저는
다음 주 월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그냥 예상하는 거니까 여러 그 시청자님께서 그냥 감안만 하시고 4,250원이 돌파하게 되면 좀 세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비중 추가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지금 돌아나간 구조기 때문에 2, 3일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월봉으로 최종 목표가가 좀 높긴 한데 혹시라도 돌파가 안 되면 쏟아질 수 있어서 최종 목표가는 4,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4,500원 최종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선도전기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괴스 레귀님께서 브랜드 X코퍼레이션 11,107원에 29%입니다. 레깅스가 많이 팔린다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네요. 이제는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잭시빅스라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잘 올해도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는 좀 등락폭이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주가에다 적용이 돼 있는 구분입니다. 이게 PBR이나 그런 부분이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클릭해 보시면 뜹니다. 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287억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2,400억에 200억이니까 저평가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올해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3분기로 보시면 지금 성장세가 3분기부터 뚜렷하게 나오는데 현재 주가로 보면 박스권 하단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신규 상장주의 단점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종목이 작년 8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을 세게 강하게 나오려면 13,000원이 신규 상장했을 때 태동가입니다. 그래서 그 상단이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일단 14,000원대로 설정해 드리는데 주봉을 보시더라도 계속 등락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3,000원 돌파 이후에 시청자님께서 위로 갔을 때 14,0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최종 목표가는 제가 1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 60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